안녕하세요. 공터 1호선에 다니는 6학년 세순이입니다. 와!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1번 영수권 두 자연수의 합이 71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여 하는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먼저 방정식을 세우면 x 더하기 x 더하기 1은 72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운 이유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A와 B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를 X를 놓고 또 그리고 여기 A, B가 A보다 1이 더 크기 때문에 방정식 중에서 6 플러스 1을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풀어보도록 이해를 하면 2입니다. 여기서 다시 풀면 이 x는 72므로 x는 35입니다. 따라서 답은 35와 36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연속한 세 홀수의 합이 129일 때 이 세 홀수를 구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A와 B와 C를 해서 B를 X를 두고 그리고 A가 B보다 2가 작고 C가 B보다 2가 크므로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2와 0으로 먼저 지어주고 좋아됩니다. 여기서 x를 3x로 바꿔주고 풀면 3x는 129가 나오고 또 9, 3, 129 나누기 3은 x는 43이므로 답은 42, 41, 43, 45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와!